한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타파스 지금 시작합니다. 또 호갱이 됐습니다. 이번엔 전투기 사업에서요. 왜 우리는 슬픈 호갱의 역사를 반복하고야 마는 것인지 그 내막이라도 좀 알면 나중에는 안 당할까요? 또 당할까요? 와, 우리도 저 멋진 전투기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사실 우리 군도 30년 넘게 우리 전투기를 직접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최신판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사업인데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사업이 요즘 영 신통치가 않다고 하네요. 무려 26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말이죠.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KF-X 사업과는 별도로 전투기를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사업인 FX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데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 전투기를 새로 사면서 그 기술도 함께 받아오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사며 들여온 기술이 있다면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간이 확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2013년 정부는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F-15 사일런트 이글을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결정을 번복하더니 미국 정부가 은근히 밀고 있던 록히드 마틴사의 F-35라는 기종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지도 않은 비행기를 우리 정부가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당시 전투기 구매 사업을 지휘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무적인 고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사에서 F-35를 모셔오는 사이 기술 이전도 함께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예, 애초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려 한 주력 전투기 구입 사업이 그냥 미국산 값비싼 비행기 구입만 하는데 그쳐버린 것이죠. 심지어 만들어지지도 않은 전투기를 말이죠. 요즘은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한다죠. 호갱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우리 군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을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2025년까지 우리가 맞춰야 된다면 그거는 껍데기에다가 결국 구매해서 집어넣고 끝날 겁니다. 록히드 마틴사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무산되자 이제는 그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우리 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 개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떠세요? 믿음이 가시나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국정교과서 논란. 이 말 한마디면 깔끔하게 끝날 것도 같은데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들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어떤 분의 말씀이죠. TF, 태스크포스를 줄여 부르는 용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으로 특정한 사안에 전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면서 꾸린 TF,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운영했다고 하죠. 저 문 좀 열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지난달 25일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이 교육부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던 TF팀을 방문했을 때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숨죠?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부부 지금 못 나오는 게 무슨 정상적인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퇴근을 할 거고요. 네? 정상적인 조직이었다고요? 그런데 교육부 직원은 경찰에 왜 신고한 거죠? 여기 우리 정부 일하는 데예요. 털리면 큰일 나요. 있는 인원들 다 빨리 보내주세요. 두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좀 동원해주세요.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 당해요. 이분들 도대체 여기 모여서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이분들이 했던 일들 알고 봤더니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균형감을 학생들이 유관순을 배우지 않는다는 광고 기억나시죠? 이 광고도 이 비밀 TF가 나서서 제작한 거라고 하네요. 이 국정원 TF에서 다 광고 집행한 겁니까? 예, 홍보팀에서 한 겁니다. 이런 광고를 내는 데만 13일 동안 무려 20억 원 넘게 썼다고 하는데요. 이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들어야 하는 기간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찬성 여론만 확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정부과 형사들처럼 동향 파악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회 있는데 나타나서 동향 파악하고 일선학교에 전화해서 당신들 왜 특정 출판사 그 교과서 선정했냐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국정원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야 말겠다는 이유를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꼭 10년 전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에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조사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을 때였거든요.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후년부터는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쳐야 한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제가 예상 역사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다음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정답은